안녕하세요. 이곳은 제주에 있는 유수암 체험마을입니다. 저의 마을은 2011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친환경 목공체험과 농사체험, 전통음식 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은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 물목을 마을 목장에 심으셨습니다. 이 나무들이 자라서 굴림이 조성되었으며 이 숲에서 채취한 나무들을 이용해 친환경 목공 체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 꾸러미는 마을의 감벌목과 마을 주민이 직접 재배한 콩을 가지고 활용한 원목 탁상 시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주산 잡콩을 이용한 원목 탁상 시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험 재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소나무 원목 시계판, 무브먼트 본체, 씻침, 분침, 초침, 제주산 콩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주산 콩 8가지에는 속푸른 청콩, 붉은 돈비, 팥, 완두콩, 줄무늬 두불콩, 줄무늬 검은콩, 두불콩, 검은 동부가 있습니다. 돈비 동부는 제주어로 콩이란 뜻이고요. 두불콩은 1년에 두 번 수확한다고 해서 두불콩이라고 말합니다. 사포가 필요하고 목심 2개, 목공본드가 필요합니다. 그럼 원목 탁상 시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나무 시계판을 사포로 모서리 부분을 예쁘게 사포질을 해줍니다. 고르게 사포질을 해줍니다. 시계 무브먼트를 조립해 보겠는데요. 고무 부분이 있는데 고무 부분에 양면을 잘 봐주시고요. 평평한 부분이 보이도록 올려줍니다. 그리고 시계판에 맞춰주시고요. 노란 금속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부분과 일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위로 보이게끔 맞춰서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는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이 앞에 부분을 고정하고 뒤에 부분에서 이 뒤를 돌려주면 쉽게 고정이 됩니다. 이제 씻침, 분침, 초침의 순서대로 꽂아볼 텐데요. 씻침, 제일 짧은 씻침을 끝까지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분침을 그 위에 투명한 부분까지 눌러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초침은 위에서 눌러서 구멍을 막듯이 만들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주산 콩을 레이저 각인된 부분에 붙여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이면 이렇게 레이저 각인된 부분마다 복공 본드를 가지고 레이저 각인된 부분에 조금씩 목공 본드를 짜서 제주산 콩을 예쁘게 붙여보면 되겠습니다. 예쁘게 다 붙이셨으면 이대로도 예쁘지만 유성 매직이나 사인펜을 이용해서 예쁘게 장식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판 뒷면에 두 개의 홀에 목공 본드를 가지고 목심을 꽂아주겠습니다. 꽂아줄 때는 이 홀에 목공 본드를 살짝 넣어서 목심을 꽂아주는 것이 더 확실하게 고정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산 잡곡을 이용한 원목 탁상 시계가 완성되었습니다.